김건희도 그렇고 김대남도 그렇고 명태균도 그렇고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한테 녹취로 걸려드는 사람들 있잖아. 나중에 들통나는 사람들은 어떤 유형들이냐. 과시욕은 있는데 자기를 알아주는 사람은 없어. 외로워. 그러니까 누군가 들어주는 사람이 하나. 이명수를 가만히 보니까 아무것도 아닌데 그냥 들어주는 사람이야. 근데 잘 들어주니까 신이 나서 그냥 거기다가, 그리고 잘 모르는 것 같거든. 잘 아는 척을 안 해, 이명수는. 자기가 먼저 알아서 이렇게 막 찌르고 이러는 거 없어. 넘겨주고 하는 게 없으니까, 아이고, 얘좀 가르쳐 준다, 이런 느낌으로 그냥 열심히 설명해 주는 거야. 이야기가 신나서 나가잖아. 김건희도 그러고, 사람들이 하는 걸 보면. 그러니까 이명수가 그런 것에 자기도 모르게 이러면은 사람들이 자기한테 이렇게 다 털어놓는구나를 자연스럽게 터득을 한 건가 봐. 그래서, 가만히 듣고 있다 보면 피식 웃음이 나오잖아. 뭐 이런 바보 같은 사람들이 다 있나. 자랑할 것이 없고 자기 잘난 척할 데가 없어가지고 들어준다고 이 사람이 자기 적인지 편인지도 모르고 막 쏟아내는 거 보면 좀 이상하더라고. 사람들이 왜들 이러지? 정말 바보들이네. 그래서 그랬잖아. 저들 이번에 윤 정권에 속해 있는 국힘에 속해 있는 모든 정치 범죄자들을 가만히 보면 너무 수준이 낮으니까 완전 범죄를 일으킬 정도의 머리들은 안 된다 그랬잖아. 그래가지고 서로서로 들통내고 서로서로 밟히고 찢기고 난리가 날 거지. 자기네들끼리 자중질환이 일어나서 망한다 그랬지. 인수위 때그 사람들 하는 짓을 보고 인수위 시절에 그 말을 했잖아. 이들은 지네들끼리 싸우다 망할 그런 당이다 그랬지. 뭔가 자기가 좀 잘났다고 착각을 하고 있어. 자기가 뭐를 너무너무 막 꿰뚫어보고 아는 거야. 그리고 상황 돌아가는 거 자기 눈에 다 보이는데 그거를 누구한테 설명해 주고 싶어 죽겠는데 할 데는 없어. 위험도 하고 그 들어주는 사람도 없어. 주변에는 뭐 관심도 없어. 근데 이명수가 그거를 아주 재밌게 다 들어주잖아. 네, 오, 예, 이러가면서 그렇군요. 그러고 정말 몰랐는데 막 가르쳐 줘서 감사합니다 이런 느낌으로 막 갔잖아. 그러니까 신이 나서 풀더라고. 참 이런 사람들이 애다 애. 정신 연령들이 너무 낮아, 다. 사람이 공부를 한다, 이렇게 교육을 받았다, 도를 닦았다, 그러잖아. 어떤 공력이 생겼다 그러고, 내공이 있다 그러고, 사람이 그런 예지력이 있다라 자기네들이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해. 그게 이제 어느 단계냐 하면, 서당계 3년이면 풍어를 읊는다, 이런 소리 있지. 이것저것 이렇게 만져서 아는 정도가 된 거야, 뭐를. 남들보다, 자기 주변 사람들보다는 자기가 조금 아는 것 같아. 그런 아는 것 같다는 그 수준이 아주 위험한 거야. 그때 사람들이 정의롭지 못하면 사기꾼이 되는 거고, 그런 사람이 정의로우면 좀 겁도 없이 뛰어드는 거고, 정치를 하겠다고 뛰어들었다가 이리저리 치이는 거지. 내가 뭔가를 안다고 착각하는 그 순간이 와, 사람들이. 이 나라를 어떻게 좀 해볼 수 있겠다라는 착각도 오는 거야. 그 수준이라는 거는 상대적이라. 어떤 사람들과 자기가 사귀었는가, 그거잖아. 어느 물에서 놀았는가. 그냥 멍청이들만 있는데 자기가 조금 그런 데 관심을 가져서 좀 자기가 그들보다는 조금 더 많이 안다라는 것이 갑자기 이렇게 혹해가지고 자기가 뭐 대장을 할수 있을 것 같고 리더가 될수 있을 것 같고 아니면 선생이 될것 같고 이렇게 자기가 좌지우지할 수 있을 것 같고 이런 생각이 들면서 그런 데 빠지면 그러다가 한두 명이 걸려들어 자기한테. 그래서 자기 말 듣고 잘해. 그러다가 무슨 결과가 좀 나와. 그러면은 이게 올라가는 거야. 으쓱으쓱으쓱. 그래서 진짜 선물당 되는 거잖아. 그래가지고 명태균이라는 사람 같은 사람들이 나오는 거거든. 천공 같은 사람들이 나오는 거거든. 그런 사람들이 자기네들 주변에 따르는 사람보다는 아는 게 조금 더 있었겠지. 그거는 부정을 안 해. 그러니까 모르는 사람들한테 먹혀 들어간 거잖아. 그런데 뭐가 없었는가 봐. 그들한테 그들이 뭔가 자기가 좀 안다, 남들보다는 안다. 그걸 뭐 지식인이라고 할 것도 아니야. 지식이라는 진짜를 붙일 정도도 아닌데, 그냥 어디서 풍어를 읊은 거야. 그런 거를 어디서 들은 거야. 그런데 이 바탕이 안된 거야, 그 사람들은. 사람의 바탕이 돼야 되는 거거든. 왜 사람은 알아야 하는가? 그걸 모른 거야. 사람이 뭔가를 안다, 그렇게 알아간다, 공부한다, 알아간다라는 거는 누군가 위에 이렇게 올라서고 그들을 갖고 놀고 부리고 하려고 하는 거 아니거든. 뭔가를 안다는 거는 뭐냐? 왜 안다 그랬어? 보필하기 위해서 아는 거야. 보좌를 하기 위해서 아는 거라고. 모르면
도우미가 될 수가 없는 거야. 하느님이 이불을 나중에 만드셨다 그랬잖아. 응? 아담 하나 만들어 놓고 나니까 혼자서는 안 되겠구나. 그래서 도울 짝을 만들어 주셨다 그랬지. 도울 짝이야. 그래서 반려하라고, 반려자가 되라는 거거든. 그런데 반려자라는 거는 그냥 아무나 반려를 할수 있는 게 아니잖아. 도와야 되는 거야. 그러면 더 많이 알아야 되는 거야. 그런데 개 데리고 고양이 데리고 살면 뭐를 어떻게 배울 거냐고, 도움을 받을 거냐고. 개하고 고양이들한테 도움을 줘? 도움을 주는 건지 거기에 기대서 사랑 모자라는 걸 그들이 채워주니까 그냥 자기 말 들으니까 거기에 빠지는 건지 그건 모르는 거고. 사람 인자가 굉장히 중요한 글씨라고 그랬잖아. 사람인이라는 거는 뭐 서로 기대해야 된다 이런 말도 많이 있었지만 그 사람 인자는 사실 협동이라는 것이 들어있는 거야. 그래서 그 인도 그렇고 우리 인자 하다는 인자 옆에 두 이자가 붙은 거 있지? 그건 강조를 한 거야. 혼자서는 인을 할 수가 없는 거야. 혼자서는 소용이 없어. 쓸데가 없어, 사람은. 그래서 내가 나를 쓸모 있게 해주는 누군가가 있어야지 되는데 그 사람을 제대로 만나기 위해서 우리는 뭐를 알아야 되는 거야. 그래서 지가 필요한 거야. 그런데 사람을 누르려고 하고 삥땅 치려고 하고 그래서 조금 누구보다 더 안다고 의심되면 아무것도 아니지, 악귀지. 사악한 사람들은 인이라는 걸 몰라요. 인이 가장 사람한테 중요한 덕이거든. 덕 중에서 가장 큰 덕이 인의 예지신 다 있어도 인이 최고야, 최고. 그래서 시작이 거기서 안 되는 사람들은 까분다 이렇게 보면 돼. 내가 이제 나이가 70 넘었으니까 그렇게 말하는 거야. 좀 안다고 까불어대면 저렇게 다치게 됐어. 누군가는 자기보다 나은 사람이 있거든, 어딘가는. 그래서 자기를 칠 거거든. 그것도 모르고 까불까불한 거지. 아는 척하고 남들보다 조금 뭔가를 먼저 알았다고 그거 갖고 장사 좀 하려고 한 거지. 단순해. 그렇게 살면 안 된다. 옛날에 이준석하고 나경원이 당대표 때 서로 이렇게 붙었었나 보지? 근데 명태균 때문에 여론조사 하루 전날 이준석이 그 여론조사 1위가 되게 발표 바로 전엔 나경원이 높았다는 거야. 근데 거기에 이제 여론 조작을 했다. 나경원이 맨날 맹하게 당하지. 그러니까 명태균이 이준석을 당대표로 만들었다는 그 상황을 설명을 해주는 건 아주 상세하게 사람들이 취재를 해서 보도를 하네. 나경원이 김건희가 문제가 아니라 이준석이 문제다라고 이렇게 돌려주는 거야.